카자흐스탄의 갈보리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김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 갔었습니다.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온갖 병자들이 300km, 400km 되는 데서 몰려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모슬렘들이에요. 다 모슬렘들이에요. 그래, 한번 모슬렘들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와봐라.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막 과대 선전을 했어요. 이게 300km 되는 데서도 오고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다 병자들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해봤어야죠, 그런 것을요. 누군 안 하고 싶나요? 그거 다 하고 싶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영준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대요. 아, 누군 안 하고 싶나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몰라요. 첫날이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대요. 아, 나는 고친다고 얘기도 안 했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하여튼 얼굴이 빨개지고요. 저는 가슴이 좀 마음이 작은 사람이라서 뒤척뒤척거렸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저는 다시는 이제 사람들 손 대고 기도 안 하겠어요. 다 기도해 줬는데 이 김영준 목사님이 주책같이, 아이고 이게 주책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여기서 지금 치유받은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왔어요. 성령님, 이제 내일은 성령님하고 얘기하고 듣는 법을, 분명하게 듣는 법이요,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 아니 모슬렘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왔는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명도 낫질 않았어요. 이제 서울에 가서 다시는 내가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는 기도 안 하겠어요. 왜? 능력 없는 목사가 이 모슬렘 지역에서도 안 됐는데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도 안 됐는데 서울 간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봤더니 3분의 1이 빠져나갔어요. 그래,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심한 부담감에 시달리면서 다 각자 아픈 곳에 손대라. 나 이제 손 대고 기도 안 하겠다. 각자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여를 불렀어요. 주님, 이 사람들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손을 대고 기도해라. 이건 끝난 겁니다. 내려갔어요. 수업 다 시키고 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근데 맨 앞에 한 300km 되는 데서 이틀인가 걸려서 온 귀머거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소리소리 지르고 기도해줘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귀머거리. 그래, 이제 두 번째 날에 가서 자신 있게 성령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통성기도 시키고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첫날에는 막 뛰어나오고 난리법석이 나는 사람이 천천히들 걸어나와요. 이 아이가 먼저 나왔어요. 맨 앞에 앉아있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뭐 목이 다 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들리니? 안 들린대요. 두 번째 또 악을 쓰고 기도했어요. 뭐 더 힘을 줘가면서 기도했어요. 들리니? 안 들린대요. 갈보리 교회군요. 갈보리 교회 김영준 목사님 그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 기도해 줄 힘도 없고 진이 다 빠졌어요. 들리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틀렸구나. 내가 또 잘못 들었구나 하고 이제 저는 올라오려고 하는데 손가락을 귀에 넣어라. 그래, 손가락을 귀에 넣었는데 이게 안 될까 봐 있는 힘을 다해서 넣으니까 얘가 아프다고 막 소리소리 질러도 저는 하여튼 안 될까 봐 막 소리소리 질렀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에겐 엄청 이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귀머거리를 한번 이 기도해서 좀 이게 뭐 들렸다고 하면은 자신 있게 가가지고 할 텐데 그런 적도 없고 저는 남 귀머거리 뭐 귀 들리게 한 적도 없고 그래 소리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다 애가 하도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서 봤더니 너무 꼭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거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이걸 뺐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좋아해야 할 텐데 벙어리는 그대로 벙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악을 쓰고 뒹구는 거예요. 이거 너무 깊이 집어넣나?
뒹구는데요,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이 소리가 막 악쓰는 소리가 막 회개가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애가 난생 처음 이 소리를 들어보니 미칠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얼른 끌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듣기 시작을 했어요. 스물 몇 살 된 청년이 뛰어나왔어요.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그 청년도 이 러시아 말로 뭐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서부터 공기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다. 주님은 회개라고 하셨어요. 회개 없이는 여러분 천국 갈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장님이 하나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장님이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누구 손에 의지하여. 저도 참 무식한 목사죠. 믿음도 없는 목사죠. 아, 저 사람은 왜 또 나와? 이면 장님은 귀머거리는 됐지만 장님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게 제가 믿음이 있어야지. 야, 그래,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주여하고 할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마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와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믿음이었는데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믿음이 중요하냐? 받는 자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뭐라고 뭐라고 러시아 말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믿음 없이 저는 손을 댔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꼭 미친 여자 같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갈보리교회 김영준 목사님 댁에 가서 처음 봤어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그때서부터 막 이렇게 된 사람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여튼 악을 쓰는 그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제 스스로도 충격적이었는지요. 그래, 그때 우리 교회에 후두암과 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밤이 좋았는지요. 이제 가가지고 그분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제가 밤낮 붙잡고, 하나님 이 간암을 날 주세요. 하나님 꼭 날 주세요. 이 후두암을 날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낫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딴 생각, 이 스튜어디에서 다리도 쳐다보지도 않고 하여튼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요, 또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왔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우리 교인 그 이 간암하고 후두암하고요, 할아버지 후두암. 그 많이 뛰어다니지도 않고 하여튼 하여튼 조심조심 와가지고 그분들 오라고 그랬어요. 두 분 아주 자신 있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찬양도 하고요, 막 사도신경도 외우고요. 당신들 틀림없이 난다, 두고 봐라, 내가 장담한다, 이 수도 없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걸 갖고 왔으니까 당신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고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뭐 당연히 낫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여튼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면, 주여주여 하고요, 능력을 베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십자가를 만난 자들이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더럽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탐욕스럽게 살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더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습니까? 일부러 좁은 길로 내려가지 않아요.